16장 진리와 하나 되게 하리라. 예수는 말씀하셨다. 아마도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. 저들은 내가 이 땅에 불, 칼, 그리고 투쟁을 주러 왔음을 모르고 있느니라. 다섯 식구가 집에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서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니 그런 후에 그들은 홀로 된 자로서 담대하게 서리라. 예수가 세상 안에 온 것은 불, 칼, 그리고 투쟁을 주어 이원성인 에고의 집착에서 벗어나 진리와 하나 되도록 함이며 에고를 넘어선 홀로 된 자로서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평화를 누리는 것이다. 우리는 지금 여기서 내면의 성소에 들어가 욕망이 사라진 침묵 속에서만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. 이와 같이 무욕으로 신에게 구걸하는 세속적 삶을 벗어난 자가 생명의 전체성을 성취한 홀로 된 자이다. 그에게는 어디에 있든 영원하고 순수한 평화로운 삶이 빛난다. 참나인 자신의 정체를 깨달아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홀로 일어서서 하나가 된 자가 홀로 된 자이다. 이러한 하나의 본래의 생명을 회복한 자는 신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공중의 새, 들의 백합화와 같이 모든 염려로부터 벗어난 평화로운 자이다. 이 세상에서 평화라고 말하는 다툼과 갈등이 없는 현상적인 상태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. 다만 내면의 참나에서 비롯된 본질적인 상태가 참된 평화이다. 일체의 소리와 모양의 양변이 다 떨어진 고독한 홀로 된 자는 영원한 생명인 내면의 실상을 깨닫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대상에 사로잡히지 않는 전체와 하나 된 자이다. 다른 사람들과의 완전한 분리가 아니라 개체적인 나를 넘어 둘이 없는 하나가 된 자이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무한한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이다. 모두의 안에 있는 참나를 보면서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.